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노래 중에서 나오는 주임새에 관련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 입새 따다가 엮어서요. 요 마디에, 한 박 반 지나고, 이제 D 코드를 이용한 주임새의 응용이 나오죠. 즉, D 폼에서 그죠? 라와 레 그리고 1번 선에 개박 미니까 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디 넘어가서 13번째 마디에서 모르덴트가 나오겠습니다. 자, 파샵 1번에 해당하는 파샵을 퉁기자마자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머링으로 강하게 때려서 솔을 소리내겠죠. 그리고 당겨서 풀링업으로 다시 파샵을 내고요. 아주 빠른 민첩한 동작으로 따라랑 네, 파솔파 그리고 미파솔 나까지 미끄러지시고 연결해보죠. 자, 넣었구요 마디에 한 박자 지난 타임에서 이 역시 D 코드의 폼 두 개를 그대로 6도로서 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가락 가이드라인으로 미끄러지면서 3번 손가락이 3번 선에 4플랫 C를 눌러서 이제 경과음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음물 그대로 올라가면 그 다음 마디에 도샵과 라가 연결되죠. 다시 또 돌아와서 시, 솔 그리고 처음에 출발했던 음으로 이제 돌아왔죠. 라, 파샵. 그래서 6도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때 이제 2번 손가락은 가이드라인으로서 한 번도 떼지 않죠. 되지 않고 3번 선에서만 1번이냐 3번이냐로만 이제 해결이 되겠죠. 다시 보시면 그리고 그대 노을빛 쭉 진행하겠습니다. 곱게 물들면 자, 면 마디 한박반 지나고 제가 아주 이제 빈번히 사용하는 그런 형태죠. G 코드의 구성음인 6도 화음으로서 3번절의 C를 이제 앞에서부터 반기죠. 반달 모양의 꾸밈음이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두칸 올라가면 그 다음 마디 예쁜 A7의 역시 6도 구성음으로 그대로 연결되죠. 예쁜 꽃모자 C. 자, C5 주고파에는 여러분들의 악보에는 이제 아무런 그 뭐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제 악보에 없지만 이대로 6도 구성음을 그대로 한번더 툭해 줄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밑까지 올라가고요. 6플랫에서 9플랫까지 가면서 똑같이 9플랫에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A7, A 코드의 구성음으로 그대로 6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쁜 꽃모자 씨. 심심하기니까 놔두지 마시고, 그죠? 예, 주임새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씌워주고, 파. 자, 이제 파 마디에 오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보이는 하모닉스가 막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편곡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고, 파에서 반박자 쉬자마자 바로 다섯 개의 음을 연달아서 7플랫과 12플랫에서 막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4번, 그죠? 3번, 1번, 2번, 다시 1번, 마디 건너가서 3번, 4번. 이게 이제 제법 스피드감이 있는 것이죠. 당당당, 딩당당당,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바빠요. 그리고 틀리지 않고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편곡을 갖다가 이렇게 바쁘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쳤습니다. 고쳤는데요. 제가 악보를 화면으로 한번 캡처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하시고요. 그대로 벗겨서 좀 그려 넣는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D 코드를 그대로 쓰는 것이죠. 자, 4번 선, 그죠? D 모양에서 4, 3번 선 엘라, 2번 선 엘레, 1번 선에 그냥 떼고는 개방을 쓰는 것이죠. 그대로 누르면 D가 완성되죠.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선 셋째 칸에 눌러서 솔. 네, 이렇게 오면 이제 이 마디가 끝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디가 그 다음 마디로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제 모르덴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이게 뭔가 좀 장식을 하고 싶었어요. 조금 심심해서. 그래서 손가락의 테크닉이 조금 이제 준비가 된 분은 이렇게 하면 참 멋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덴트는 예, 제가 수차 이제 여러 강의를 동영상 찍으면서 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맨 끝에 있는 이 파샵을 튕겨주시고 이제 나머지 손가락이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요 재빨리 해머링으로 때려서 소리를 내시고 또 당겨서 풀링오프로 파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레를 코드 구성음을 레와라를 튕겨주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라와 레를 떼지 않고요 그대로 둔 채로 한번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면 그리고 내가에 하고 2절로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이 모르덴트르 소리를 잘 내기 위한 비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학생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죠. 왜냐하면 새끼 손가락이 워낙 약한 손가락이다가 보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손가락이 때리는 소리는 그런대로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당길 때 새끼 손가락을 당기게 되면 이 반지 손가락도 덩달아서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손가락이 1번 선을 본의 아니게 건드리게 됩니다. 건드리니까 이렇게 깔끔한 소리가 나지가 않고요. 이렇게 되죠. 안 나게 되죠. 자, 제 손을 천천히 잘 보시면 움직였죠, 이렇게. 이러면은 절대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안 내려가야죠. 즉, 새끼손가락만 당기고 이 반지 손가락은 정말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1번 줄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까지 허용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그죠? 따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D 코드를 짚어놓고요. 새끼손가락으로 1번 선 셋째 칸을 때리고 당겼을 때 소리가 나오는지를 자꾸 들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손이 뒤로 넘어가지 않는지 이러면 소리 안 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습을 이것만 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간혹 쓰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회에 이런 그 세밀한 디테일한 느낌을 조금 공부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제 당길 때 이 손가락은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위로 오히려 밀어서 오히려 반대죠. 반대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이 오히려 반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즉 새끼손가락은 당기죠. 풀링 오프니까요. 그러나 얘는 반대로 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줄의 간격을 이렇게 좀 벌려주면 이 손가락이 다음 줄을 건드릴 위험이 더 없어지게 되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넥가이 고무시하고 쭉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34마디에 와서 이제 간단한 주임새 하나 있죠.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네 하자마자 반박자 쉬는 거니까요. 곧바로 들어가야 되죠. 도에 미끄러지는 반달 표시 있으니까 3번 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도가 반음 올라가는 D 메이저 곡이니까요. 6플랫이죠. 그러면 앞에 5나 4플랫에서 퉁겨서 바로 그리고 1번 선에 라가 들어가서 A 코드, A7 코드에 코드 구성음 6도화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을빛 하면서 뚝 진행하죠. 38마디에 오면은 꽃모자 떠가는데 자 G 마이너로 약간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 예민 씨가 참 작곡을 약간 블루노트를 쓰면서 약간은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센스가 있게 됐죠. C를 반음 내리는 G 마이너죠. 이렇게 되죠, 그죠? 세 줄 반 발휘하시고 자 여기 표는 안 했습니다만 앞에 이렇게 물결 모양의 아르페지오가 있어서 PIM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른 아르페지오를 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손글씨 소년의 슬픈 사랑의 기 마지막 마디죠. 기 마디는 3도 진행으로서 D 코드의 구성음 파샵과레를 2번 선과 3번 선 7플랫 반 발해를 해서 두 줄을 쓰면 레와 파샵이 나오죠. 그리고 할당된 손가락에 그대로 짚으면 2번 줄과 3번 줄의 솔과 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을 두 칸 더 올라가서 원음이면 라와 파샵이 되죠. 다시 도로 내려오고요. 처음 시작음. 그죠? 그리고 재빨리 가서 같이 간주를 한 번 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더 부르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종착역에 다가가네요. 이제 쭉 갔다가 코다 표시. 41마디에서 42마디를 건너뛰어 43마디로 와서 이제 마치게 되겠죠. 사랑 얘기 그리고 후렴이 한 번 더 있죠. 노을빛 냇물 위엔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똑같습니다. 가랑 그리고 어느 작은 이제 마치겠죠.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하모닉스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마디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16번음표가 들어갔지만 결코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맞추면 되겠죠. 4번 선 7, 2번 선에 12, 다시 3번 선에 7, 1번 선에 12, 2번 선에 7. 네. 규칙성이 있다고나 할까요? 4, 2, 3, 1, 2. 또 7, 12, 7, 12, 7.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뭐라고 하나요?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울림을 통해서 하모닉스로 여운이 짠하게 이렇게 남게, 그죠? 이런 이제 마침도 때로는 써먹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동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그런 곡이었습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자, 참 곡을 마쳤습니다만 어쩜 이렇게 풋풋한 가사,
아름다운 때묻지 않은 청순한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참 작곡을 하셨는지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곡 하나를 또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아주 멋있는 곡을 잘 선별해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